명절이요? 그냥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려고요. 어차피 가봐야 결혼 이야기만 할 텐데요, 뭐. 친척들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결혼은 언제 하냐, 짝은 있냐 물어볼 텐데. 그냥 공개 처형하는 자리 같아서 그 꼴당하느니 안 가고 말아요. 아, 명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화나고 그래요. 시댁 어르신들 비위도 맞춰야 되지, 요리도 해야 되지, 거기다 설거지까지 해야 되지, 손님이라도 올려가면 저기 음식 준비해야 되지, 남편들은 TV만 보고 있지 한도 안 도와주고 막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계속이에요. 그러면서 보고 있으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하지? 그러니까 명절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명절 좋은데? 왜? 명절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엄마 좋지, 엄마는 안 좋아. 근데 그게 그치 아니에요. 명절 보내고 나면은 아 어머니 막 쑤셔. 명절 끝난 뒤에도 그 준비한 것도 다 정리해야 되지. 한동안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만 지나고 나면 늘 늙은 것 같다니까요. 아, 남자들도 정말 명절 피곤해요. 특히 저희 부모님 집이 멀리 계셔서 명절 때마다 장거리 운행해야 되는데 차는 막히지 돈은 쓸 곳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근데 더 스트레스인 건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명절 만다고 하면 갑자기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저러니 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꼭 참게 돼요. 이런 상황에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즐겁자고 만든 게 명절 아닌가요? 아, 근데 저한테 명절은 잔소리나 듣고 자존감만 떨어지는 날이에요. 뭐 친척을 만나도 다 취업 얘기뿐이고 사촌 중에 뭐 누가 취업이라도 하면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나도 안 즐거운데 명절 대체 왜 있는 거죠? 명절은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처럼 명절에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덕담을 나누고 윷놀이나 연날리기 등 재밌는 놀이를 하며 서로의 정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절에서 이런 모습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보지 않아 명절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명절 스트레스 원인으로 이혼자들은 가족, 친지들의 잔소리, 또 개인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꼽았고 기혼자들은 용돈, 선물 등 지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처가,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것에 부담을 뽑았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절은 더 이상 즐겁고 기다려지는 날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날로 인식되고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명절을 지내면서 불안과 초조 증상, 우울감, 그리고 각종 통, 두통과 같은 신체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바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명절 증후군의 원인은 개인마다도 다르고 가정마다도 다릅니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나의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는 배우자, 오랜 시간 가사일을 하는 배우자의 힘듦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것 등을 통해 우리는 명절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을 함께 즐기는 것이며 그만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더 즐겁게 만드는 음식, 놀이 등 여러 문화는 어느 한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더욱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명절 우리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명절을 지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 극복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